오늘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이후 12년 만에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란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재테크 책이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부자 아빠가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돈 90%는 10% 사람들이 벌어들인다. 세상에 펼쳐있는 돈의 90%, 그러니까 부의 90%는 상위 10%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서는 절대 그 10%가 될 수가 없겠죠. 즉,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90% 사람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90%가 다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90%의 사람들이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조언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 평범한 조언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조언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1.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 2. 좋은 직장을 잡아라. 3. 열심히 일하라. 4. 돈을 아껴 써라. 5. 집이 최고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 투자 대상이다. 6.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7. 빚은 빨리 갚아라. 8.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9. 퇴직하면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1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 10가지 조언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들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따르고 있죠. 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우리가 수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죠. 사교육비 많은 돈을 쏟아부고 있죠. 또 대기업 뭐 공무원 되면은 주변 사람들 축하를 받죠. 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 듣고 돈을 아껴 쓰라고 얘기하고 요즘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짠순이 짠돌이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을 아껴 써라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또 집이 최고다. 다 부동산에 엄청난 돈을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조언들이다. 또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빚은 없을수록 좋다. 빨리 갚아라. 뭐 이런 것들 전부다. 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뭐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조언들이죠. 이 10가지 조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특별히 써서 넣었다는 조언인데요. 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10가지 조언들, 이 10가지 동화를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임판에서, 돈의 게임판에서 나머지 90%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써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들 고분고분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90%의 사람이 되어서 상위 10%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작동되는 돈의 게임은 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캐시플로 게임입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립대는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에는 엄청난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친구들 다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졸업할 때 되면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취업과 동시에 매달 월급에서 그 대출액만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빚을 갖고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그걸 점점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 돈을 벌면은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매기죠. 우리가 번 돈이 정부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맥도날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은행에서 뭐 금융상품이나 뭐 저축을 할 때, 금융회사, 뭐 마지막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자동차를 살 때, 그 다양한 세금들이 자꾸 우리가 번 돈을 흘러나가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란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은 밥값에 쓰고, 금융상품 투자하는 데 쓰고, 수수료 떼이고, 세금 떼이고, 물건 사는 데 쓰고, 이렇게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사람들, 여기서 말한 90%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죠. 90%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이 늘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부분의 그 이제 90%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국가 공무원용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에서 들어온 만큼 뭐 각종 뭐 카드 대금 뭐 수수료 뭐 물건값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한 달에 살면 또 한 달에 또 월급이 들어오고 이런 쥐바퀴 같은 쥐경주 같은 반복된 쳇바퀴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학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상이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이게 누가 봐도 지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90% 사람들은 10%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게 로봇 교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로봇 교사기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 또 설명해 드리면은 기술 개발과 혁신이라는 캐시플로 게임입니다. 휴대전화와 현금 흐름 어떤 것이 먼저 있었을까요? 현금 흐름이 제일 먼저겠죠? 현금이 있어야지 뭐 휴대전화로 뭔가 개발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아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가장 먼저 자본가, 투자자들이 거기에 돈을 다 넣기 시작하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휴대폰들, 휴대전화 기술들, 원거리 통신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내는 거죠. 사실상. 그럼 우리의 돈이 전부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 누가 벌어요? 통신회사, 통신회사의 주주들, 통신 관련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보면은 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교사님 이야기예요. 돈의 제일 규칙.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뭐 우리가 뭐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로봇트 교사께 분명하게 얘기해요. 돈은 지식이다.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도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들 선호하는 이유도 우리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직업의 안정성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냐 따지고 보면 그 본질적인 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모르고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뭐 빠져나가는 구멍만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안정적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죠. 그 오래 다닌 직장 동안 그다음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도 어쨌거나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이런 것들은 다
90%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란 거예요. 게임의 목표를 아는 10%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신용카드 왜 잘라요? 신용카드 혜택이 얼마 많은데. 근데 90% 사람들은 맞아, 나가는 돈을 줄여야 돼. 난 돈을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돈에 살라. 이런 조언들을 떠받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 사람들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90%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면서 버는 돈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만,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데 90%와 상위 10%의 고민이 완전 다른 겁니다. 10%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지?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90%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의 사람들이 계속 90%의 돈을 점점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90%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의 끝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좀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면은 소득이 딱 끊기고 결국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역시 90%를 위한 조언이란 겁니다. 뮤추얼 펀드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펀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들이 왜 맞지 않냐. 수수료와 비용 면목으로 증권회사에 뜯기고 펀드 매니저에 뜯기고 다 뜯기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내 돈인 건데, 근데 펀드 매니저라든지 증권사에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수수료를 챙긴단 말이죠. 나는 돈을 벌든 못 벌든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을 장기 투자하라? 이 조언은 결국은 증권회사를 위한 조언, 증권 관련 업종에 있는 직업군을 위한 조언들이지 진짜 그 90%의 부를 늘리기 위한 조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언들이 왜 먹히냐? 일반 사람들, 90% 사람들은 이 조언들을 왜 받을 수밖에 없냐? 결론은 딱 하나죠.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을 알지 못하니까 아 이게 좋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대, 그 장기 투자하래, 그러니까 이걸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무지를 이용해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돈의 게임, 돈의 게임의 판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90%의 사람이 아니라 10%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버트 키요사키의 답은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90%와 10%의 차이. 90%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반면에 상위 10%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의 종류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90%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들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부를 어떻게 하면 상위 10%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이유는 금융의 무지, 돈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부자들의 음모,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의 음모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말고 부자들의 음모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